비가 3년 만에 라스에 출연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네. 라스 MC 중 뭐 유독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요. 우리 안영민 씨는 사실 초면인데. 아, 그래? 초면이라고요? 네, 저는 초면인 것 같아요. 뭔 소리예요? 3년, 방송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, 뭐 하고 같이 나왔었는데. 나 그때 골로분장하고. 그래. 절대 미역파 절대. 골룸 분장했을 때 가서 분담을 들고 만나니까 죄송합니다. 형이라고. 아니, 근데 유독 그래서 반가운 사람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 형님 반가워. 그때 못 봐가지고. 네, 못 봐가지고. 갱년기 때문에. 네. 갱년기를 잘 입은 게 아니라. 갱년기를 잘 입은 게 아니라. 갱년기로 인해서 내가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지. 아, 내가 그때 휴가 갔었어. 아니 근데 그때 안색이 좀 안 좋으셨어요. 어, 맞아요. 그때 맞아. 제가 약간 피로 푸는 지압을 배웠었어요. 아, 그래. 그때 제가 해드렸었죠. 피로는 어, 언제나 맞아. 쌓여 있어. 어. 윙. 아 저 여기 구라형이 있었으면 구라형 좀 한 시간 해드리고 싶어요. 나 마사지 매니아야. 그때 당시에는 나 마사지 매니아. 윤종신 오빠가 되게 아파했었거든요. 근데 워낙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니까 조금 턱을 하는 거. 아니 이건 조금 이렇게 제껴가지고. 오. 시원하다. 오. 시원하다. 아, 죄송한데 지금 기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. 살짝만 이걸로 닦아. 야 이걸로 닦지 왜? 아니 이걸 갖고 다니는데 왜 이걸 닦고 대본으로. 야 나 만졌는데 지금 시공만 좀 들었어. 야 뭐 시공이야. 아니 오늘 뭐 하냐더니 예능이 많이 들었네. 아니 근데 오른쪽도 해줘야죠. 그래 알았어. 아니, 오른쪽도 그러니까. 턱이 너무. 그래. 아니 진짜요. 이거는 시원해. 진짜 시원해. 크니까 시원하네. 아니 압이 좋네. 되게 큰 호떡 만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압이 좋아. 아니 정말 압이 좋아. 저 잠깐 화장실에서. 그 아니야. 아니 형님 근데 아예 하나 더 해드릴게요. 알았어. 이거는 해줘봐. 이건 꼭 해야 돼. 응, 알았어. 이거 손 좋아. 나 손 좋아. 이거는 꼭 해야 돼요. 소리 난다. 손 있잖아. 찢어지는 느낌이야.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분리돼서 굉장히 시원하네.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. 아 좋아. 아 좋아. 소리가 왜 뭐해? 오 좋아. 아니 완전히 바디 X네. 마사지. 아니 관심이 있네 이 사람이. 관심 많나? 엄청 관심 많죠. 아 그럼. 선배님 그러다. 아니 잠깐만. 와 지금 왜 뼈밖에 없으시죠? 나 순간 말이 없는 줄.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. 알았어. 아, 진짜 아프다. 그래서 이거 해드리고 싶어가지고. 고마워요.